따끈따끈한 지훈 씨의 신곡 봐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거든요. 네. 한 밤을 위한 무대. 네, 좋습니다. 예. 나만의 꽃. 오! 이제는 11명이 아닌 오로지 홀로 무대를 채워나가야 하기에 더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는 이번 앨범. 오. 무대를 장악하는 존재감만큼은 여전한 것 같죠? 우와. 내 마음속에 저장. 사실 박지훈 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. 그가 만든 시그니처 애교들. 이날 쇼케이스에서도 팬들을 향한 그의 애교는 쉴 틈이 없었는데요. 시청자분들이 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한밤 시청자 여러분 내 마음속에 바로 나오네요. 예, 아, 다네. 애교 중에 저장은 정말 많은 분들이 따라 했어요. 저는 마동석 선배님의 저장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. 굵은 저장이랄까요. 누나들 마음속에 저장. 근데 약간 이 느낌도 괜찮은데요, 지훈 씨? 저장. 이거 네. 하정우 씨. 네, 저장. 저장.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. 다 마음에 들어요. 네, 제가 너무 또 이런 걸 만들어내서 선배님들도 힘드신데 너한테 있어서는 되게 영광이죠. 네. 지훈 씨 하면은 또 윙크 자판기란 별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기본 윙크 하나 둘 셋. 섹시한 윙크. 어, 귀염뽀짝 윙크. 아, 네. 환한 윙크. 예? 환한 윙크. 환한 윙크도 있어? 오호! 오호! 그걸 또 해내는 지훈 씨. 역시 애교장인 인정합니다. 어떤 박지훈의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성적이라기보다는 네. 오래 꾸준히 활동하는 박지훈이라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. 짜잔!